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이 친구는 대한 아주 귀엽고 순수한 친구지. 오늘은 이 친구를 데리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면 정말 시원한 스트레칭을 가르쳐 줄 거야. 이 바로 뭉쳐있는 상체 근육들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지. 아, 자 여기 이 근육 보이지? 이 근육 말이야, 이건 광배근이라는 건데 이 근육이 뭉치면 어깨를 앞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라운드 숄더, 굽은 등 같은 체형이 될 수가 있어. 우리는 광배근 뿐만 아니라 이 상체 근육들을 다 같이 늘려줄 거야. 그리고 너희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겠지. 자, 한번 배워보자. 자, 지금부터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이렇게 대니 누워서, 자, 일단 팔을 한번 위쪽으로 뻗어봐. 자, 이렇게 대니 이렇게 손을 뻗어서 손가락으로 내 바지 앞쪽 혹은 벨트를 잡아줄 거야. 자, 댄이 이렇게 잡고 있으면 나는 그냥 뒤로 기대서 이 댄의 손목을 잡아주면 돼. 얘가 나를 놓아도 내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말이야. 나는 그냥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돼. 얘 지금 댄은 근육들이 쫙 풀리는 게 느껴질 거야. 그렇지, 댄? 하하, 그렇지.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왼쪽으로. 자, 이렇게 하면 오른쪽이 늘어나겠지. 자, 이렇게 조금 자세를 낮추면 더욱더 강하게 늘려줄 수 있어. 이렇게 대니 내 바지를 잡은 상태에서 내가 양옆으로 움직여주는 거야. 좋았어. 60에서 90초 정도 늘려줄 건데 그럼 대니 근육이 엄청나게 풀려있을 거야. 좋아. 아,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자세를 뒤로 기대거나 양옆으로 바꿔줄 때마다 대는 이렇게 숨을 내쉬면 더욱더 끝내주는 스트레칭이 될 수가 있어. 자,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번 해봤는데 이 친한 친구나 가족들에게 꼭 해주길 바래. 이것만 알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받을 수 있단 말이야. 정말 좋아, 이거 정말 좋아. 너도 이제 효자라고 이 빡빡이 아저씨가 가르쳐줬다고 하고 말이지. 난 이제 이 친구랑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좋았어. 뭐라고? 그럼 안녕. 요호호.